다리가 미쳤나 보다 막 이러면서 6시간째 걷고 있는 제 발이고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줄 수 있는지 그때 배웠어요. 그렇게 마지막 7km를 힘차게 걸어가서 이제 연주를 했죠. 몇 시간 만에 돌아왔습니까? 7시간 22분 26초. 7시간 풀코스를요? 네. 제가 21km를 4시간 반 만에 돌아왔는데 저보다 훨씬 빨리 들어온 거예요. 합치면. 피부 이식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달리는 데는 좀 무리가 없습니까? 이식한 피부엔 땀이 안 나요. 모공이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체온 조절이 약간 어려운데 처음에는 진짜 막 다 떼버리고 싶다 막 이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네, 딴 데 땀구멍이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한 번 더 뛰었어요? 네, 봄방학 기간이랑 딱 맞아서 서울 국제 마라톤이 재단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자고. 비행기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갈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네.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오빠도 같이 뛰고요. 네네. 이제 서울에서 뛰니까. 친오빠? 네, 친오빠. 아, 죄도 없는 친오빠가. 오빠가 동생도 지킨다고 같이 뛰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뛰었어요? 오빠 뛰고 사촌동생하고 막 같이 뛰면서 막 서로 힘내 힘내 막 이러면서 6시간 45분을 뛰었어요. 한 시간을 단축했네요. 뉴욕에서는 혼자 뛰고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함께 뛰는 그 힘이 정말 그렇죠.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갈 때는 혼자 가고 멀리 갈 때는 같이 가라. 이 어려운 얘기를 아무 데나 집어넣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오늘.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 거 제가 뛰면서 그날 뛰면서 배운 게 시간 단축했잖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함께 뛰는 마라톤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요. 이 인생이 훨씬 빨리 훨씬 쉽게 네, 갈 수 있다는 거 배웠어요. 멀리 갈 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마라톤도 함께. 네. 한 번 더 뛸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 전에는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네, 저 유재석 씨 되게 좋아요. 저기요. 야, 이거 테이블 치워라. 아니, 우리가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안경 쓴 사람 좋아요. 안경 쓴 사람. 안경 쓴 사람. 저는 뭐 안경을 벗고 있습니다. 이런 안경 말고요. 이런 안경 말고요. 제동아 사랑해. 네, 사실 처음에는 사고 나고 막 이제 스스로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시절에 나는 이제 20살에서 3살은 이제 20살 떼고 3살로 살자 생각했어요. 이렇게 여자가 아닌 그런 아이로 살자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렇게 대해졌었으니까 스스로도 누가 이제 나를 이성으로 봐주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차곡차곡 접어놨는데 이제 홈페이지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제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 저를 이성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 덕분에 제가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로 살아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접었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갖고 있어요. 네네. 네, 진실한 네네.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없네요. 또 우리가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투덜거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반성을 하게 합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비단 화상이 아니라도 이렇게 인생의 화상과 같은 일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너무나 앞이 캄캄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믿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이게 터널일 것이다. 내가 분명히 이 터널을 지나고 네네. 계속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언젠가 빛이 드러나는 그 터널 끝을 만나게 될 거다. 그 마음으로 계속